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드디어 청춘송 두 달여간의 공연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무대 인사를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부터 이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중기를 믿고 맡겨주신 시작 프로덕션 임선진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말 즐겁게 작업했습니다. 제가 1월 2일에 첫 공을 올리고 연출님께 카톡을 보냈었어요. 제 한계에서 두 발자국 정도 나아간 것 같다 라는 오글거리는 멘트를 보냈었는데 그만큼 저에게 이번 작업은 도전이었고 모험이었습니다. 저의 모험을 응원해주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신 우진아 연출님, 황보지성 안무감독님, 그리고 마창음악감독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함께해주신 저희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한데 특히 제가 의상전환이 되게 많은데 저랑 같이 뛰면서 저의 의상전환을 도와주신 무대팀의 민경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좋은 팀워크 속에서 정말 웃으면서 재밌게 작업했어요. 무대 위에서 함께 해준 저희 배우들, 선배들, 형, 누나, 또 친구, 동생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 소음꾼들, 음악팀 너무너무 좋은 음악 만들어주는 저희 음악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제 관객 여러분들께서 와주셔서 많이 웃어주시고 한 게 저한테는 사실 저의 부족한 확신에 비타민 같은 존재였습니다. 찾아주시고 즐겨주신 관객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는 배우 이기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1월 1일부터죠. 네, 해서 지금 달려온 하나는 역을 맡았던 랑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선 계속 이제 배우들이 계속 얘기하겠지만 어제도 이제 맡고 맡은 배우들도 얘기했지만 같이 함께해 준 정말 창작팀 배우들 그리고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든 그 초연부터 아예 처음에 작업할 때부터 해왔던 많은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나도 같은 마음이니까 넘기고 제가 이거 시작할 때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누나가 이 작품을 할 때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행복했다. 정말 행복했고 너 덕분에 너무 행복한 작품 만나서 너무너무 재밌게 했고 그 안에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행복하잖아요. 이 작품이. 근데 저는 이 작가님의 글 중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라는 가사가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작품을 하고 많이 보면서 남을 위해서 울어주거나 슬퍼서 울어줬던 역할 그런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슬퍼하고 내가 짠해지는 부분들이 나를 위로하는 가사말들과 상황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가사가 저한테 굉장히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을 위해서 사는 삶보단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를 온전히 위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이 청춘섬으로 가져가길 바라고 또 그 다음 시간에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면서 나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먼 걸음 항상 찾아주신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춘송 공연을 하고 나면 마치 그 축구 선수들이 경기를 승리하고 나서 굉장히 그 행복한 그 고된 기억을 느끼게 되거든요. 끝나고 나서 지금도 되게 행복하고 이 작품은 모든 작품들을 다 사랑하지만 정말 제가 하면서 상당히 직업 만족도가 높았던 매 회가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참 처음에 이제 대본을 봤을 때 되게 지금은 조금씩 해외여행도 가고 하지만 이제 여행을 거의 막 안 가고 못 가고 하던 때였는데 대본만 읽었을 때도 굉장히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는데 역시나 공연을 하면서 또 보면서 오늘 낮에도 이제 다른 배우분들 막공을 보면서 정말
여행을 두 시간 동안에 정말 먼 곳까지 다녀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셨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저희 시작 프로덕션 대표님과 모든 식구들, 그리고 연출님, 안무감독님, 안마감독님, 우리 소음 팬들, 그리고 무대 뒤에서 많이 도와주신 우리 그리고 또 스태프분들, 그리고 주명 감독님,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좀 들고 있어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피노키오인데요. 어쨌든 여러분 저기 뒤에 무대 뒤에 저기 배우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보고 계셔서 갑자기 보시고 싶네요. 착하니까 보시겠습니다. 네, 김이다 배우님이라고요. 김이다 배우님이 다른 배우분들을 모시러 갔습니다. 오늘 방송에 계셨었는데 도망가신 것 같은데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요. 인생은 여행이죠? 네. 아니야. 이담아. 부끄러우신 모양인데 나오십니다. 네, 김이담 배우님이시고요. 네, 부끄러우시죠. 그리고 자, 김승영 배우님. 네, 축구선수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 코치 느낌의 옷을 입고 오셨고요. 자, 네. 예, 그리고 임소윤 배우, 그리고 김청환 배우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서 공연을 보고 계신 김민성 배우님도 계시고요. 또 휘종, 이휘종 배우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작품이 또 청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청춘들이 한번 모여서 저희 사진 한번 찍고 포토타임 하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종 씨하고 민성 씨도 각자 좌우로 이렇게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은 여행이다. 여행은 부딪혀 살아봅시다. 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빨리 찍고 고기를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고기 먹어요? 네, 고기 먹어요. 네. 네, 여러분 저희 청춘들 꼭 기억해 주시고 저희는 또 더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